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의 마지막이라기보다는 12월을 맞이하는 주간이라는 느낌이 좀 더 큽니다. 코로나19는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주말 사이에는 확진자가 조금 400명대로 500명대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단계도 2.5단계로 올라가진 않았고요. 비수도권이 격상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2.5단계로 가진 않아서 코로나에 관한 것들은 뭐 백신도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집니다.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어떻게 떨치고 갈 것인가 이번 주에 이제 과제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는지 12월에 대한 부담이 좀 생겨나는 12월 첫 주가 될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시장 흐름,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조금 뭐 우려도 있고 그럴 때마다 뭐 쫄지 말고 가자는 말씀이셨고 네. 대단히 강하게 왔습니다. 11월 장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리뷰를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먼저 11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예. 얘기 한번 해보죠. 뭐 제 기억에는 12월 2일이 월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저희가 막 미 대선 앞두고 뭐 미 대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전에 그 전주 금요일에 뭐 폭락을 하고 그때 우리가 방송 나와서 어차피 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무기가 실릴 것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이후서부터 11월 달에 지수가 얼마 올랐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아까 앞방송 보니까 16%가 올랐다는데 15.8%인가 저도 그렇게까지 오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걸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예. 보여드릴까요? 먼저 여기 페이지 하나 보시죠. 이 앞에 차트가 지난 2000년도 이후서부터 이 11월 이 상승률만 막대기를 하나씩 그린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뭐 10년서부터 이후서부터 이제 막대기 그려져 있는데 2000년도 이후서부터 한번 보시면 대단하죠. 기록적인 네. 상승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자고 일어나서 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뭐 2% 올랐다. 뭐 오늘은 1.5% 올랐네. 뭐 2% 올랐네.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내내 수익률 쌓았어도 아, 이거 뭐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고 시장이 밀어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는 잘 되는 시장에서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느냐고 안 되는 시장에서 얼마만큼 빼놓고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주식을 잘 하고 못하는 거지. 물론 지금 여기서 뭐 인버스 들고 버티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는 뭐 따라가는 것만큼 얼마만큼 노출도를 늘렸느냐 이거 가지고만 게임을 했어도 11월 달은 참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어가야 될 얘기가 뭐 결국 11월 달에 누가 올려줬어요? 11월 달에 외국인이죠, 뭐 외국인이 밀어 올려줬어요. 근데 그 얘기도 한번 예. 해보면 이제 대선 불확실성 끝나고 나서 대통령은 바이든이 이 뭐 됐고 상원은 또 공화당이 수성을 할 것 같죠. 네, 뭐 잃어도 절반은 먹으니까요. 그러면은 적어도 뭐 무지막지한 증세한 이런 것들은 또 못 펼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기대감 자체가 몰려 있는 건 뭐야? 대규모 부양책을 어차피 실시할 것 같으니까 달러가 어디로 갔겠어요? 달러가 약세로 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간 거고요. 원화 강세 가는 그림하에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식을 사지 않아도 좋아요.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만 들고 있었어도 먹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뭐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좀 이따 그리고 제가 차트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우도 뭐 3만 피 시대 열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목요일날 휴장이었고 금요일날 반장만 열었는데 S&P 나스닥 뭐 다 신고가 뭐 비트코인 뭐 금요일날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뭐 시세가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뛰어 올라가고 뭐 전반적인 그림이 다 위험자산 선호도 올라오면서 나오는 그림들이거든요. 금값보다는 구리값이 훨씬 탄력적이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다
11월 증시, 대한민국 증시 쳐다보니까 가치는 있는데 가격은 싸 보이는 정말 만만한 증시였거든요. 안 사고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 8조 원 정도 네, 밀어 넣었습니다. 그걸 일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11월 달 한 달 동안의 거래소 수급인데요. 이틀 빼고 다 샀네요. 뭐 참 대단한 네,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선물시장도 같이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물, 선물, 동시매수했다. 그러면 어디 보는 거예요? 위 쳐다보는 거죠. 현물시장은 사고 팔고 이 노출량을 늘리고 줄이고밖에 못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방 포지션을 구축할 수도 있고 팔면 하방 포지션을 구축할 수도 있거든요. 초반기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요 날 하나 찍어볼까요? 거래소에서는 1조 1000억을 사고 선물에서는 8000억을 샀어요. 다음 날도 6000억 사주고 현물시장에서는 뭐 8000억을 샀어요. 그러면 이때 적어도 눈치를 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도 아니야 빠질 거야 뭐 불확실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대선 불복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 이요 시점만 해서 본다 하더라도 2400 정도 하는 지수였거든요. 2300에서 400 넘어올 때 지수였어요. 그때만 올라탔어도 2600 뭐 한 10% 되는 거 이거 그냥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11월은 어땠고 12월은 어떨 거야. 이걸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과거만큼 사지는 않죠.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도 과거만큼 끌어당기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게 방향에 대한 고민은 없다. 다만 속도 가지고 얘기 나올 것 같다. 그럼 키 맞추기 한번 생각해 보자. 코스닥이 만만했으니까 코스닥 보자. 코스닥 움직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자. 그럼 그게 결국은 다 맞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뭐 시장을 쳐다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외국인 편식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럼 8조 원 사는 동안 뭐 샀어? 라고 들어가서 보면 일단 삼성전자 사고 한 2조 샀죠. 그리고 뭐 LG화학 사고 하이닉스 사고 SDI 사고 그거 빼고 뭐 샀어? 그럼 그 다음 별로 없어. 뭐 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편식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끌어올릴 만한 만만한 종목들을 상당 부분 시세를 발생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린 여기서 계속 키 맞추기 아이디어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키 맞추기 아이디어를 끌고 오면서 참 좋은 시장 환경인 게 뭐 예를 들어서 키를 맞추는 과정에서 성장주가 꺼지고 뭐 가치주가 올랐다. 뭐 가치주가 부러지면서 성장주가 올랐다. 이런 그림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같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편안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쪽이 지금 현재 못 가 있어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증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참 편안한 시장이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코스피 시총은 매일같이 올라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끝나고 나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올랐어요. 그 기간 동안은 외국인들 전혀 안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포지션, 이 지분율 포지션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죠. 예, 네, 점점 줄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야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11월 증시는 참 편안하게, 뭐, 어떻게 갖다 끼어 맞춰도, 참 상승의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었던 11월 상황이었다. 게다가, 뭐, 옆에 그림에서도 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비트코인. 사실 비트코인 안 본 지 얼마 되셨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비트코인 비쌈 들어가서 가격 보고 뭐가 얼마고 이거 옛날에 관심 있게 보셨죠. 회사에서 이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를 접속 불가로 만들 정도로 예전에 참 무서운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 이후에 한 번이라도 비트코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보시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도 올라오면서 그럼 다음은 뭘까? 다음에 올라갈 건 뭘까? 다음 자산군은 뭘까?
이걸 쳐다보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위험 자산도가 죽어 있으면 달러나 사고 미 국채나 사고 금값이나 들여다보고 요 정도에서 끝날 시장이었을 텐데 되는 자산들을 다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증시가 11월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11월을 끌고 올라왔는데 이제 내일서부터는 12월이니까 이제 12월 증시는 그럼 12월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는 뭐 항상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의 흐름들 질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12월인데 12월은 지금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이전보다 뜨거운데 사실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변수가 또 좀 있는 달이다. 네. 예, 12월 그런 흐름 지켜볼까요? 우리 변수라고 얘기하면 네. 뭐 얘기하실 거예요? 뭐 무슨 변수 얘기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뭐 이러쿵저러쿵 우리 이 얘기는 한지 몇 달 됐어요. 코로나가 뭐 재확산세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도 이거 우리가 이미 겪어본 아픔이다. 우리 코로나 어떻게 극복했어요? 돈 풀어서 극복했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만약에 더 심각해진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요? 네, 돈 풀어서 극복할 거예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초창기 때는 백신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진짜 뭐에 갖다 이 필요한 호재를 갖다 끌고 올라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뭐 빠르면 다음 주 뭐 화이자니 뭐 아스트라제네카니 뭐 모더나니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악재 사이즈를 그대로 반영을 못 시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무시하고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 얘기 한 지는 몇 달 됐어요. 그래서 뭐 변수라고 읽을 만한 것들, 뭐 미 대선, 뭐 10월 14일 날 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지면은 트럼프 물러나겠다잖아요. 불복적으로 뭐 이렇게 심각하게 뭐 불확실성이 올라오고 있는 그림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월 달에 증시를 쳐다보는 그림보다 지금 시점에서 12월 달 증시를 쳐다보는 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불확실성이 없으면은 이제 수급 스케줄만 예상을 하면 되니까 우리 12월 증시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뭐 차트가 먼저 나왔네요. 네. 우리 지금 신고가다, 뭐 신고가 경신이다, 뭐 이런 부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외국인들 눈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코스피가 지금 최고점일까요? 요거 질문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답이 먼저 나왔으니까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 사러 들어올 때 주머니에 만 원짜리 안 갖고 오잖아요.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뭘 갖고 들어와요? 달러를 갖고 가지고, 들어와요. 예. 그럼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대한민국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외국인 주머니에 들어있는 달러 기준으로 읽어야죠. 그 지금 원화 기준으로 주식을 샀어도 얘네들이 결국 빠져나갈 땐 뭘로 빠져나가요? 달러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환율을 기본 베이스로 넣어서 시장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원화로 읽은 대한민국 코스피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지금 신고가인 게 맞습니다. 근데 달러로 읽게 되면요. 뭐 2018년도 1월 달에 찍었던 전고점. 이때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환율이 얼마 정도 했던 걸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때 환율이 1065원 뭐 1070원 뭐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이 뭐 1100원 깔딱깔딱거리니까 지금보다 원화 가치가 더 강세였었던 시점이거든요. 외국인 눈으로 읽으면 언제가 고점이었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 고점이 아직 지금보다 높다는 거예요. 한 4%가량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그럼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대한민국 원화가 더 밀려나든지 대한민국 지수가 더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달러가 더 밀려나든지 원화 강세가 더 나오든지 지수가 더 오르든지. 끌고 올라가든지 이게 나와야 달러 기준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는 거죠. 그럼 환율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과거에도 뭐 몇 주 전에도 우리가 환율 얘기 많이 했는데 1100원선 깔딱깔딱 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달러의 순매수 포지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로스로 들어갔다가 터닝을 보이는 시점에 환율이 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50원이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00원을 살짝 밀고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얘기한 지 몇 주 됐죠. 여기 한번 보시면 최근 5년간 원달러가 떨어지면 1050원이래요. 뭐 튀면 1285원이랍니다. 그럼 우리 그냥 확률상으로 계산해 보죠. 확률상으로.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1050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워낙 강세 갈 수 있는 룸은 얼마예요? 50원이에요. 50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조금 벗어났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원화 약세룸, 원달러 상승룸은 얼마예요? 극단값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200원 정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1200원 갈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원화가 강세 가는 룸보다 원화가 약세 가는 룸의 룸 사이즈는 더 큰 게 팩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아닐 뿐인 거지. 그럼 외국인들도 주판 하나 다 튕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대한민국 원화 강세 가는 룸이 100원 남아 있을 때랑 50원 남아 있을 때랑 매수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100원 남아 있을 때가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월 달 만만한 대한민국 원화도 봤었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외국인 수급을 뭐 그냥 날마다 나오는 외국인 오늘 얼마 샀어요? 얼마 샀어요? 이것만 보지 말고 요 그림으로 보면은 좀 시각이 좀 이 틀려질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보시면 이거 ETF 설정 좌수예요. ETF 설정 좌수가 2020년도 들어와서 한번 볼까요? 2020년도 들어와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빵 줄었다가 그 이후에 시장은 쭉 올라왔죠. 쭉 올라온 그 기간 동안에 설정 좌수는 늘어난 게 없어요. MSCI 코리아군요. 그렇죠. 한국에 대한 ETF. 네. 예. 최근에서야 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ETF 가지고 움직이는 자금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뭐 시장 사이즈만큼 네. 사는 것들. 패시브라 그러죠. 패시브라 예. 그러죠. 패시브가 안 사고는 못 빼기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패시브가 쭉 박살이 나고 최근에서야 머리를 들어 올린 거고, 액티브, 그러니까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들은 4월서부터 이미 터닝을 보여놨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11월 외국인 액티브가 샀다, 패시브가 샀다, 어디가 샀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더 강하게 샀다는 얘기예요? 패시브 쪽에서 패시브가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패시브의 과거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죠. 그러네요. 패시브의 과거 추이는 어땠어요? 얘네들 딜 클로징이 언제예요? 이거 북 클로징이 언제예요? 12월? 대부분 11월이거든요. 11월이에요? 네네. 12월 달은 노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우리 이 주간사 공모할 때 기관청약 들어가잖아요. 네. 기관청약 들어갈 때 12월 상장을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관자금이 네, 기관자금들이 12월 달에 청약을 안 지고 11월 달에 북클로징을 시키고 나서 12월 달에 청약이 기관청약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기관청약 경쟁률이 안 나와버려요. 그럼 기관청약 경쟁률이 뭐 1000대 1 나온 거랑 뭐 300대 1 나온 거랑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 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디에 더 기대감이 높겠어요? 1000대 1 나온 게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이 상장을 좀 꺼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급한 쪽들이 이제 뛰어나오는 거죠. 올해 마무리해야 돼라고 하는 애들이 뛰어나오는 거지 12월 상장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로징들이 11월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1월 달에 급한 자금들이 많이 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패시브 사이즈는 12월 달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따 그러면은 뭐 다시 밀리는 거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얘기를 해봐야죠. 외국인들이 11월 달에 많이 산 종목들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참 마음 아픈 그림이죠. 이제 고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고버스, 두배수 인버스. 고버스라고 그러죠. 네, 고버스 사고 예. 뭐 네이버. 네이버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탄성이 거의 없었으니까 다 올라가는데 이거 만만한 거 이거라도 사자. 뭐 이렇게 산 것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개인 투자자들의 11월 수급이에요. 뭐 대한항공, 뭐 기대감, 뭐 인버스, 일배수 인버스, 뭐 덜 움직인 것들 많이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땡큐 바이든, 뭐 하나 솔루션, 뭐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종목이에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판 종목들이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우리 좀 전에 어디서 봤었던 그림들이에요. 외국인 숨에서 외국인 그죠. 11월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네 종목 샀어요. 네. 거기 나오는 종목 4개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제대로 잘못 읽은 거잖아요. 제대로 잘못 읽은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개인 자금들이 쭉쭉쭉 빠져나갔다. 아,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들어서 못해 먹겠네 이러면서 막 빠져나갔다. 그럼 예탁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야 될 텐데. 줄어야죠. 근데 옆으로 한번 보시면 예탁금은 지금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65조 원 예탁금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즉 무슨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 내가 이번 11월은 방향 잘못 읽었는데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그래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처음 돈 벌어봤어. 난 내년에도 주식할 거야. 머물고 있는 자금이 상당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림들이 상당 부분 있는 상태고요. 다만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2월 달에 외국인들 11월보다 수분 약해질 걸로 보고 있잖아요. 뭐 지금 예상은 그렇게 예. 하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뛰어나가지는 않았지만 지난 10년간 통계로 보면 뭐 표준화 지수로 했으니 어떨 때는 더 많이 팔고 어떨 때는 덜 팔고 뭐 이렇게 했을 테니까 표준화 점수를 본 거죠. 배당나기를 D-Day로 보고 D-Day로 봤을 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언제 매도가 급증해요? 배당나기 나오기 한 6거래일 뭐 한 전주 전전주 이 정도서부터는 이제 배당을 안 받겠다라고 파는 물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종합소득으로 들어가니까 돈 뭐 저 같은 애들은 상관없는데 돈 많으신 분은 배당 받으면은 얼마가 세금이에요? 40%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럼 배당금 똑같이 두드려 맞는데 배당금 나오면은 나는 세금으로 40% 내야 된다. 그럼 돈 많은 분들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오히려 배당나 떨어진 다음에 다시 사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여실히 보여요. 그 지수를 한번 보면 D-Day를 배당나 길로 봤을 때 한 2주 전에 저점 찍고 지수는 좀 반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배당나 끝난 다음에 이제 1월 증시, 뭐 1월 효과 뭐 이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종합해 보죠. 11월 달에 외국인이 12월 달에 외국인이 11월만큼 못 받을 것 같다. 개인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 과거 10년간 통계로 봤을 때 뭐 그닥 뭐 시장에서 어마무시한 매수세로 들어오진 못했다. 그럼 남아있는 거 딱 뭐밖에 없어요? 기관이네요? 기관 투자자밖에 없어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한테 지금 돈이 있냐 없냐만 보면 되죠. 요즘 주식형 펀드 드신 분 있나요? 장이 이렇게 좋을 때 네. 옛날 같으면은 주식형 펀드라도 들자 하고 막 들어왔을 텐데 요즘 주식형 펀드 드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주식형 펀드 안 들었으면 기관들 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쏠 수 있는 돈이 자기 계정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격적으로 움직일까요? 못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 사이즈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이 원달러가 쭉 밀고 12월 때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밀고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안 나오면 12월 수급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신고가 증시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부러진다가 아니고 속도 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대신 뭐가 남았다? 키 맞추기가 남았다. 그럼 많이 오른 것보다는 덜 오른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소 이전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 아 그러면 요거 한번 좀 더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림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화학주가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요. 그럼 화학주에서 좀 키 맞출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의 그림들을 그려보는 게 12월의 투자 아이디어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예, 12월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림을 쫙 그려주고 가셨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할 거는 없고요. 속도에 관한 고민과 함께 그 틈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제 키 맞추기 전략으로 가자는 말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